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구국포럼 은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 갑종장교단, 단기사관후보생장교단, 특수간부후보생장교단 및 간호사관학교 등 대한민국 전체 예비역 장교단의 총연합체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귀순용사 오청성군을 환영하며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낸 아주대학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포함한 9명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팀 요원을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하여 헌혈 4만 cc를 헌정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아래는 구국동지연합회 구국포럼 회장이신 예비역 육군소장 병길남 장군님의 성명입니다. 성명. 오늘 우리는 지난 11월 13일 북한 체제로부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우리 자유대한의 품으로 위거 귀순해온 오청성 북괴군 하전사의 쾌거를 환영하는 동시에 그의 조속한 완쾌를 기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최근 북괴는 외견상으로는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대미 기습 공격 압박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는 등 한반도 적화를 위한 전쟁 분위기 조성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이번 귀순 사건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그들 나름대로는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문점 대표부 민경중대 하전사들의 급식 수준과 위생관리 실태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취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귀순 사건은 단순히 귀순자 한 명이 늘어난 사건이 아니라 북괴 김정은 독재체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 핵폭탄보다 강력한 회충폭탄 앞에서 모든 종북좌파와 사이비 진보 세력이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북괴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환상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야말로 멘탈 붕괴 상태를 야기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청성 귀순용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쾌하여 최근의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종북좌빨 세력들의 강교한 음모가 선동으로 날로 와해돼 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재무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탈북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오청성 귀순용사의 회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아주대학교 이국종 선생님의 노고와 헌혈증서 기증을 비롯한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구국동지들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근본 사건을 계기로 응급 총상 환자를 적기에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가 소속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구국포럼 상임대표 권한대행 겸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예 육군소장 변길남.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총칼보다 더 살벌한 공산생사가 달린 사람의 회충 뭉태기에 시달리고 옥수수 죽을 먹으며 굶주리는 북한 동포의 인권보다 종북주사파의 살인마 공화국 북한 선전에 목숨 거는 인민재판 종북폭도와 사상전쟁 중입니다. 우리 애국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최전선을 지키는 용사입니다. 지금은 내 돈,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나라를 지키는 태극기 위병만이 유일하게 정의의 힘을 프로젝션, 추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태극기 애국전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용사 독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은 서강대 심리학과 4학년인 탈북여대생 최세진 양입니다. 최양 등이 귀순용사 독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오늘 11월 30일 오후 2시 귀순용사 환영 및 아주대학병원과 이국종 교수님 팀을 지지하고 헌혈증 후원하는 이 집회는 대한민국의 위인을 세우고 이 나라의 중심이 종북좌파가 아닌 애국 국민임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10억 적자 운영에도 꿋꿋이 나가는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님과 의료팀 그리고 지원 요원 한 분 한 분에게 힘 실어줍시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최고의 사랑으로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아주대학병원을 우리도 사랑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구국포럼 홍보담당 태극전단 대인어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